비주얼. 비주얼이 대박이야.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자, 일단은 통삼겹살 요리이기 때문에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통으로 딱 집어갖고, 와 이거 진짜 우와. 와우. 오 맨 어메이징한 비주얼입니다. 이거를 소스에다가 딱 찍어서 바삭한 부분, 크리스피한 부분을 빼먹을 수는 없죠. 자, 일단 소스 딱 찍어서 같이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진 않아요. 좀 뭐랄까, 삼겹살 요리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요리한 게 아니잖아요. 서양 스타일로 했잖아요.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, 삼겹살로도 요리를 해서 다른 맛을 나게끔 만들 수 있구나 싶어요. 윗부분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좀 짭조름해요. 밑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짭조름하고, 이 소스에서 그 머스타드 특유의 그 살짝 그 시큼한 그 맛도 느낄 수 있고,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한약 맛도 나는 것 같고, 스타니스 덕분인 것 같아요. 어이씨 뭔 냄새야 이거. 아 느끼해. 느끼할 땐 치킨무가 짱입니다 여러분. 아 역시 치킨집 알바생. 에이? 아무래도 삼겹살 요리이니만큼 안 느끼할 수가 없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. 근데 썰면서 다 부서진다 이거. 요 비계 부분이 칼집을 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요. 아 느끼해. 와 이거 이쁘게 칼질해서 썰어먹기가 힘들 것 같아. 고기가 밑에가 겁나 부드러워요. 느끼하긴 한데 이게 진짜 부드럽게 익었거든요. 하긴 재료를 그만큼 때려 넣었는데 안 부드러우면 말이 안 되지. I don't know how to wake you up anymore. 굉장히 느끼해. 아무래도 그냥 먹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식으로 삼겹살을 먹읍시다. 출발! 라면부터. 아 이거 맛있구나. 야 이거 고기 넣어서 먹으니까 겁나 맛있어. 딱 숙주나물 고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요 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죠? 요거를 그냥
듣고 주사 삼아 드시다. 자, 여러분 마지막입니다. 한식. 아, 저는 이걸 기다렸어요. 사실 좀 늦게 했어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상추에다가 깻잎을 딱 올려서 요거 무, 쌈무 딱 올려서 야들야들한 고기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쌈장을 뚜아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. 이렇게. 밥을 딱 넣고 오늘 이렇게 렌지형의 통삼겹살 요리를 한번 요리를 해서 먹어봤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삼겹살은 고깃집 가서 구워 먹자.